3일에 한 번은 꼭 편지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는 아예 편지 쓰시는 걸 중단해버리셨어요. 그러니까 모든 걸 좀 답장해달라고. 포기하신 거죠. 그리고 나서 1956년 9월 6일 저녁 11시쯤 간염으로 입원 치료 중 이중섭 할관은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. 이날은 또 하필이면 태풍 엠마가 하루 종일 비바람을 몰아치던 날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. 심지어 병원 측에서는 연락할 곳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중섭 할관을 무연고자로 처리합니다. 무연고자. 세상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 자. 그냥 바라셨던 거는 내 가족이 행복하게 네. 여느 집안처럼만 살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으셨을 텐데 어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판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지. 우리 제주도에서 지냈던 것처럼 행복하게 함께 지내요. 그러니까 이 작은 1.4평짜리 이 공간에서 살 때처럼만이라도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.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. 근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. 이후 남동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. 최근까지 좀 생존을 하셨는데 평소에 그 남편분 이중섭 화가만을 그리워하시면서 평소에 좀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떠나셨고요.